펜싱 시즌 개막을 알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회장배 선수권 대회가 해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리오올림픽에서 할수 있다로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박상영 선수도 참여했는데요. 국가대표만 40명이 출전해서 화려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칼끝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격 성공을 알리는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춤추는 듯한 현란한 스텝과 빠른 찌르기, 묘기에 가까운 펜싱 기술들이 손끝에서 퍼져나옵니다. 펜싱 대회 시즌 개막을 알리는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가 해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남녀 150개 팀 1,200명이 참가해 오는 13일까지 올 시즌 최고의 경쟁을 가리는 전국 최대 규모 대회입니다. 저는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2,000명 이상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두 체육관 갖고 있는 해남군에서 시합을 치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로 금메달을 획득한 박상영 선수 등 출전한 국가대표만 40명. 대표 선수들은 경기가 없는 시간에는 대회장 인근 펜싱 체험장에서 꿈나무들을 지도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상영 선수는 사인회를 통해 해남 지역 펜싱 꿈나무 선수들을 격려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로는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펜싱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은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주말과 일요일 집중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